안녕하세요. 111페이지 거래계약 체결 할 차례죠. 제가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목에 발음이 잘 안 나오는데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11페이지 거래계약 체결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페이스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111페이지 거래계약의 체결입니다. 1번에 보니까 계약 성립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합치로 계약은 성립합니다. 계약서 작성이 계약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구두로 해도 계약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이 유효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계약서 작성 요령인데 1번 계약서 서식입니다. 예, 계약서는 법정 서식은 없고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법정 서식 없는 것, 법정 서식이 없는 것입니다. 법정 서식이 없는 게 거래계약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인계약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라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 보수, 영수증, 중개, 보수, 영수증도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근데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는데 일반 중개계약서나 전속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다는 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예, 그래서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다. 자, 그 다음에 2번 계약서 작성 요령입니다. 계약서 용어는 문구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길 여지가 없는 표현상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자는 한글이나 한자로 표기를 하고 숫자는 한글 또는 한자로 표기하고 아랍어 숫자를 변기하는 것이 좋다. 예, 아랍어 숫자만 적으면 안 되죠. 숫자를, 그래서 우리 은행에 돈 찾을 때에도 1천만 원 이렇게 합니다. 그냥 천만 원만 하면은 이걸 숫자를 4로 바꿀 수도 있고 9로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계약서 기재사항입니다. 교환계약에서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과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9번하고 10번에 있는데 9번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9번에 보면은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아홉 가지입니다.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 거래 금액 물건의 인도 일시 권리 이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은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10번에 보면은 금인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금인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땅 모가지 개 대가리 중이 좋아한다. 이 여섯 개가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년월일 대금 지급관계 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조건 기한이 있을 경우 조건 기한 그래서 교환 계약인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다 기재됩니다. 매매인 경우는 금인을 받지 않기 때문에 9번에 있는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만 기재되면 될 것입니다. 자, 4번에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다시 한 번 더 나와 있습니다. 4번에 111페이지 맨 밑에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은 매도인의 경우에는 등기 사항 증명서를 매수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을 보고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수인보다는 매도인을 더 철저하게 신분 확인을 해야 되겠죠. 남은 물건을 팔아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물건의 표시입니다. 112페이지 2번에 물건의 표시가 있는데 이 물건의 표시 그래서 주소를 적을 때 그 물건의 표시를 적을 때는 집은 주소를 적고 그 다음에 그 인적사항을 적을 때는 도로명 주소 두 가지를 다 적습니다. 물건의 표시는 집은 주소를 적고 인적사항 적을 때는 도로명 주소를 적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 그 다음에 3번 물건의 인도 일시가 있는데 물건의 인도 일시 이게 잔금 치르는 시각을 만약에 현실적으로도 이게 사고가 많이 납니다. 10일, 11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10일인지 11일인지 헷갈리니까 이런 거는 반드시 이사하기 한 열흘 전에는 문자로 카카오톡 메시지 이런 걸로 주고받는 게 좋겠죠. 근거를 남기는 게 좋습니다. 문건 인도일시를 서로 잘못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권리 이전 내용 예를 들면 융자 대출을 인수 조건부로 할 건지 대출 다 갚을 건지 이런 것들을 적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거래 가격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지급 장소 및 지급 시기를 표시를 해야 된다. 반드시 시험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나누어서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반드시 나누어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시불로 다 주고 살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1번 계약금은 정약금, 위약금,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그리고 계약금은 통상 10%다. 통상 10%이기 때문에 만약에 매매 대금에 비해서 50%의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10%는 계약금이고 나머지 40%는 중도금으로 본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도금입니다. 중도금. 중도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게 되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업에서도 보면 임대차인 경우에는 중도금 지급을 하지 않고 바로 계약금, 잔금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중도금을 지급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중도금 지급하러 오기가 힘든 경우에는 계약금 1000만 원 주면서 500만 원은 계약금이고 500만 원은 중도금으로 하기로 한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중도금을 지급해야 계약을 깨릴 수가 없습니다.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4번에 우리 등기법에서 인감증명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같은 것 유효기간 3개월입니다. 3개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3개월을 한번 찾아보시면 3개월이 43번에 보면 몇 번에 있습니까? 유효기간 3개월이라는 말이 예, 6번에 있죠. 6번. 43번에 6번 등기신청 시 등기신청할 때 매도용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그밖의 약정. 그밖의 약정은 가급적이면 현업에서는 기타 약정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현업에서는. 왜냐하면 특약이잖아요. 특약. 특약이라는 것은 특별한 약속이고 일반 규정이 있는데 그 일반 규정에 다르게 특별히 약속을 하면 둘 중에 누군가가 불리하겠죠. 그러면 계약이 깨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업에서는 가급적이면 특약을 안 하는 게 좋고요. 과실의 기속입니다. 그 과실의 기속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전용과실, 법정과실이 있는데 월말에 월세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15일 날 잔금을 치르는 경우에는 이미 지나간 것은 매도인이, 그 다음에 남은 부분은 매수인이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특약으로 양도일이 속한 달의 차임은 매수인이 갖기로 한다 또는 매도인이 갖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을 맺으면 되기는 한데 굳이 그렇게 개업공개사가 나서서 특약을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113페이지 담보책임입니다. 담보책임은 법정책임이며 무과실책임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아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행규정은 아니므로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6개월 안에 담보책임 물을 수 있죠. 잔금 치르고 나서 6개월 안에는 매도인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위험부담은 민법은 채무자주의를 채택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조세공과금 부담 정상관계인데 세금 이런 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냐면 재산세,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6월 1일 하루만 가지고 있으면 1년분 재산세, 종부세 다 내야 되죠. 그래서 매수인의 경우에는 6월 1일 이후에 6월 2일, 6월 3일 이렇게 취득하면 매수인이 부담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가. 근데 굳이 보유 관련 조세를 설명할 의무는 없죠. 개업공개사는 취득 관련 조세만 설명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매 비용은 균분이 원칙입니다. 균등하게 부담하는 게 특약이 있으면 특약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7번에 서명 및 날인인데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서명 및 날인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오직 거래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밖에 없습니다. 거래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나머지는 이 두 개만 서명 및 날인하는데
서명 및 날인은 개업 공인 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소속 공인중개사도 개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입니다. 이 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해서 시험에 올해 처음으로 한 문제는 출제될 겁니다. 올해 처음 출제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전자계약 시스템 1번, 동그라미 1번,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으면 전자계약 체결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건 안 됩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리인도 안 됩니다. 반드시 본인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전자계약을 사용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회원으로 반드시 가입되어야 하지만 거래 당사자는 회원 가입을 안 해도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주택, 상가, 오피스텔, 토지 모두 다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4번에 매매뿐만 아니라 전월세도 전자계약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5번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거래에 한하여 전자계약이 가능하고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전자계약 체결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법인도 전자계약 체결이 가능한데 법인의 경우에는 회원 가입을 먼저 해야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4페이지 동그라미 7번 대리인은 전자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본인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자계약 동그라미 8번 이용했을 때의 혜택입니다. 경제성, 편리성, 안전성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매수인, 임차인에게만 직접적인 혜택은 있습니다. 그러면 매도인이나 개업공개사에게는 직접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업공개사는 거래 사고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물건을 팔아먹는다든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경제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등기 대행 수수료를 30% 대행 보수를 30% 절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서류 발급을 최소화한다. 건축물 정보 이런 거는 공짜로 다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리하다. 도장 없이 계약 체결이 가능하고요. 계약서 따로 보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도 자동으로 부여되니까 따로 하러 갈 필요 없습니다. 안전성입니다.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 설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확인 설명서 빈칸을 채우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무자격,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한다. 왜냐하면 개업공개사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만 공인인증서를 받을 수 있고 개업공개사가 아닌 사람은 전자계약서 작성할 수 없으니까 무등록 중개업자를 방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공인중개사 및 거래 당사자 신분 확인 철저다. 개업공개사는 이게 여기서 공인중개사란 개업공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게 마음대로 적은 게 아니라 그 전자계약 시스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옮겨 적은 겁니다. 거래 당사자 신분 확인 철저다. 왜냐하면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를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2번 개업공인중개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1번
개업공인회사는 반드시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는 공인인증서 없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개업공인회사 회원은 사업용, 사업자용, 법용 또는 특수목적용 즉 부동산 거래 공인인증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됩니다. 은행의 법용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별도로 한국무역정보통신주식회사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공동중개 방식에 의한 전자계약 체결 진행 시 각 개업공개사는 모두 전자계약 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요하다. 공동중개의 경우 개업공개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반드시 거래 당사자 신분을 확인하고 거래계약을 진행해야 된다. 전자계약 시스템은 현재 신분증 확인 이외에 더 정확한 신분 확인을 위해서 휴대폰 인증 및 신분증 촬영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확인 안 해도 된다 하면 X라고요. 확인은 해야 되는데 확인을 하고 휴대폰 본인 인증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기 때문에 더 안전할 뿐이죠. 자, 5번 전자계약을 체결하려면 태블릿 PC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고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만 있는 경우 전자계약 체결은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다 더 넓은 화면을 지원하기 위해서 태블릿 PC가 다 거의 중개업소에서는 있습니다. 6번의 금인계약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있는데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 금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게 세 개입니다. 매매, 교환, 승여 이 세 가지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겁니다. 이거 금인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2항에 보면 판결서, 화해조서, 청구일락조서, 조정조서, 직업명령서 등도 금인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인이라는 것은 검사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금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인 도장을 제가 받아봤는데 이렇게 스탬프 도장 찍어줘요. 금인해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시장 군수 구청장 해가지고 이렇게 스탬프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검사하고. 자, 그런데 매매의 경우에는 실거래 가격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금인받지 않고 그 다음에 판결서나 화해조서 청구일락조서 승여계약은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중개와 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개업공개사와 상관없는 거고 개업공개사하고 관련 있는 것은 교환계약서밖에 없는데 현업에 나가면 교환계약을 중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006년 실거래가격 신고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실제 금인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는. 2번 금인의제입니다. 115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1항 규정에 의한 금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예, 금인의제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매매계약은 실거래가 신고하기 때문에 신고필증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보니까 따로 금인받을 필요 없다. 그 다음에 2번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은 경우에도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3번 경매 금인이 면제되는 경우입니다. 경매, 공매, 공용수용, 일방 당사자가 국가 지자체인 경우 금인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금인 대상이 아닙니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투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도 아니고 토지 거래 허가 대상도 아니고 농지 취득자익 증명 대상도 아니고 계약서 금인 대상도 아닙니다. 4번 금인 신청 절차입니다. 1번에 금인 신청 시 제출해야 될 서류입니다. 서류. 금인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저도 금인을 받아봤는데 옛날에 지금은 현실적으로 금인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매도인, 매수인이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계약서를 보통 이렇게 세부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다시 두부를 더 복사해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금인받으러 가는 계약서를 법무사들이 다운 계약서를 적어줬습니다. 옛날에는 보면 그래서 이 계약서를 이렇게 세 통을 가져가면 시장 군수구청장이 한 통은 금인 도장 찍어가지고 돌려줍니다. 돌려주면 이게 등기소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등기관이 등기 이 계약서에다가 등기필 도장 찍어서 다시 돌려주면 그게 바로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집문서, 땅문서, 지금은 등기필 정보라고 하죠. 그리고 한 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을 하고요. 한 분은 관할 세무서에 송부해서 과세 자료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세 통을 가져가서 금인받으러 가면은 이게 금인계약서에 기재되는 금액이 바로 취득세 신고가액입니다. 옛날에는 취득세는 신고가액을 가세표준을 하죠. 다만 신고가액이 지방세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가세표준으로 한다. 지방세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디귿에 보면 소재지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시군구 숫자 더하기 한 통의 일부의 사본을 더 제출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고요, 부동산이. 그 다음에 경기도 군포시에도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계약서에다가 거래를 다 하는 경우, 둘 다 적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종로구청장에게 금인받을 수도 있고 군포시장에게 금인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부본을 두 통만 제출하는데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는 시군구 수 더하기 한 통의 부본을 더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통 남는 부본 이거는 만약 종로구에 금인을 신청했다면 한 부 남는 것은 군포시 관할 세무서에 송부해서 과세 자료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지금 이거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부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금인받을 일은 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 금인신청자는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금인신청할 수 있습니다. 3번에 금인계약서 필요적기 대상 앞에서 했죠. 땅, 모가지, 개, 대가리, 중위조한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10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금인기관입니다. 금인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읍면동장이 금인도장을 찍어줍니다. 니언에 보면 부동산이 여러 시군구에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금인신청이 가능하다고 좀 전에도 말했습니다. 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는 둘 중에 한 군데 금인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각 물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등기 공무원은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기 신청서 부본의 송부와 함께 등기 신청서의 사본 한 통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등기 공무원이라고 돼 있는데 등기법에서는 전부 등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5번 금인 신청에 대한 특례입니다.
이건 뭐냐면 중간 생략 등기를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를 하면 탈세를 목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탈세 목적이 아니라도 중간 생략 등기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반드시 한 문제 나오는 거는 전자계약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 쳐보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홈페이지 자주 하는 질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이게 지금 서브노트에도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다라고 작년에 산업인력공단에서 밝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17페이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